인천에서 강릉을 이어주는 영동고속도로에 이른바 철도 버전이 개통합니다. 바로 경강선 복선 전철입니다. 경강선은 국토를 동서로 잇는 동서철도망으로 영동고속도로처럼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합니다. 월곶에서 판교 구간인 월판선과 여주에서 서원주 구간인 여주원주선 공사만 끝나면 2027년 개통할 전망입니다. 이들 노선이 하나의 경강선으로 연결되면 앞으로 인천에서 강릉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습니다. 판교에서 여주 구간과 원주에서 강릉 구간은 이미 개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강선의 일부 구간인 월판선은 알짜배기 수도권 남부 지역을 연결합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시흥과 광명, 안산 등 수도권 남부에서 판교까지 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강선은 또한 동서 철도망의 핵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경강선을 타면 서쪽으로 인천 송도를 갈 수 있고 동쪽으로는 원주를 지나 강릉까지 이어지는 광역급 행철도이기 때문입니다. 경강선이 완전 개통하면 송도역에서 강릉역까지 일반 전동 열차와 KTX 이음 열차가 모두 운행됩니다. 급행 열차는 시속 260km로 송도역에서 강릉역까지 247구간을 1시간 50분에 이동할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강릉, 동해안을 잇는 동서횡단의 대표 노선이 된 것처럼 경강선 역시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형 철도 노선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 판교를 넘어 강원도 강릉까지 연결되는 경강선. 국토 동서를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의 철도판이 될 노선으로 일대 교통 접근성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도 개발 소식. 지금까지 경강선 노선과 개통 시점까지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